수원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도경천원사입니다. 얼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네. 최고의 신인 가수를 발굴을 했죠. 그렇죠. 송가인이어라. 송가인이어라. 지금 송가인이 너무 유명세를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홍자. 네. 사주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홍자 너무 좋아하는데. 네. 1985년생이면 일축생 소띠네요. 고집은 좀 센 편이고 주위에서 무슨 말을 갖다가 들어도 굽히지 않고 완고한 성품이 가져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내 고집을 꺾어가면서 내 활동량을 갖다 많이 펼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남의 자칫 통솔한 시기는 아니에요. 내가 뭐를 갖다가 내 끼를 발동을 하면서 살린다 하더라도 조금 보좌 역할은 부족한 연극이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인연을 갖다가 끊지를 못해서 그 아픔을 혼자 겪는 시련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인기를 갖다 얻는 것도 좋지만 나만 인간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인기를 갖다 얻는 것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시면 좋겠고 새로운 재정으로다가 협상이 많이 들어올 시기입니다. 올해는. 그러니 그거를 협상을 잘 하셔서 꼭 제가 좋아하는 만큼 홍자 씨 화이팅 하시고 자기 스스로 다른 끼와 재주를 갖다가 많이 보여준다 하더라도 부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짚어가면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홍자 씨는 다른 길로다가 갑자기 산에 올라간 사냥꾼이 먹이를 갖다가 생겨 기인을 만나는 운이 생기는 운이에요, 올해.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은 성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홍자 씨, 인기는 많이 얻는데 건강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활력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활력소를 많이 살리시고 그 인기 꼭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해요.